이제 일곱 가지 DNA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고된 대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참그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책인데,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미리미리 읽어오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환영하는 무리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가지 의혹과 또 벼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소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돌아다니며 선교한다 합시고,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된다, 금했다, 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못 접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기정사실화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기만을 벼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에게 고소가 되고 또 끊임없는 신문이 계속되고 하면서 바울이 자, 정 그렇다면 당신들이 나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신문을 끊이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그 당시에 이 중차대한 문제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행길도 피곤한데 죄수의 몸이 되어서 묶여 배를 타고 감시하에 호송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게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죠. 그리고 또한 섬에 걸려서 여러 달을 그 섬에서 피난 생활을 본의 아니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는 천신만고 끝에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6절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참 가슴 벅찬, 선교적 측면에서는 가슴 벅찬 구절인데 죄수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감시하에 계속 있죠.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반 죄수들이 가두어지는 국립호텔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독재정부 시절에 가택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교동, 또 상도동을 중심으로, 민주투사들을 집에는 가두되, 그 옆에 다 지켜요. 그리고는 밖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아마 비슷한 형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17절을 한번 볼까요? 사흘 후에, 이제 가택연금이 된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무슨 얘기냐 하면 가택연금이 돼서 재판을 앞에 두고 바울은 좀 출입이 아무래도 외부에서는 자유로웠을 테니까 외부의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죠. 유대인들 중에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가택연금된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참 억울하다. 사실은 이게 아닌데 내게 모세의 율법을 금했다고 이 뒤집어 씌워진 이 죄목이 사실은 말도 안 된다라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호를 하는 거겠죠. 변명보다는. 자, 그런데 18절을 볼까요?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우리 19절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네. 사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누가 더 강력하게 고발을 했죠? 네,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고발을 해서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악인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보듬거리지만 더 높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놀랍게도 제국의 심장부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입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 후에 로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악인은 열심히 자기들의 악한 심정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누구의 뜻을 이룰 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자의적으로 지금 온 게 아니라 부득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황제에게 호소하고자 재판을 받고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 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으니, 같은 유대인들이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매인 바 되었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이게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우린 당신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알고자 하는 바도 없고 늘 새로운 도를 전하는 데에는 반대도 일어나는 법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만나가지고 들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두 번째 약속을 해요. 그게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크세니아, 유숙하는 집이라는 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가택연금이 된. 근데 이 집은 사실 비용을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얻은 셋집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 자, 이 셋집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건 그때 한번 보십시다. 자, 23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길래 유대에서 이게 죄수가 되어서 한 사람이 왔대. 그런데 뭐 듣고 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 해서 아름아름 유대 사람들이 유숙하는 집으로 많이 찾아온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묶인 몸이고 죄수의 몸이고 이제 재판을 앞둔 자유롭지 못한 감시하에 인물이지만 복음은 이 툴을 지금 점점점 벗어나서 확장되고 있어요. 로마에 사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이 되어서 모세의 글들을 통해 이 모세가 수많은 글들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그 글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심각한 오해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어떤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묶이고 감시당하고 갇혔지만 복음은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놀랍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삶의 어떤 한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구실 못한다고 자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어느 권사님은 너무너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병이 덜커덕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다가 누워서 옛날에는 그 전화기가 전부 이렇게 버튼식 전에 어떤 전화였습니까? 예, 우리 일제시대 이후의 영화 배경으로 나오는 이 다이얼. 또르륵, 착, 또르륵, 착. 그래서 그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번호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전화가 있었어요. 이분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누워서 그 전화로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분이 병이 난 그 누운 자리에서 그의 전도왕이 됐어요. 누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방법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오다가 가진 생고생을 다하고 지금 겨우 집 하나 얻어서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 가슴 한복판에 붙었던 복음을 향한 열정의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글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글의 전체적인 지향점과 포커스와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토록까지 격정적으로 내몰았을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3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의 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구어체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새집에 불러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가르쳤어요. 뭐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을. 근데 이 글의 모든 총주제가 누구시라? 바로 그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종일 그 피곤한 일정을 다 뒤로 하고 열심히 가르쳤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힘이 듣던 흩어져 살던 동족들이 요 근처에는 사실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 그래요. 이 셋집 근처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다가 반응이 딱 갈라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기 뭐 죄수 말을 뭐 신뢰도 물론 안 갔지만 허황된 얘기를 하네. 끌려올 만하구만.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힘이 듣다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앞에 아, 정말 예수를 가르치는 글들이었구나. 구약 성경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유심히 사도 바울이 보고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이사야의 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26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갈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 지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 전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진즉 이 로마 한복판에서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도 그의 가슴 한복판에는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대상이 동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내요. 로마서 9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하나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다음 절. 그 앞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그렇게 원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은 예수님 같은 심정으로 자기의 마음이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고통스럽다라는 수사적 표현이죠. 그리고 다음 로마서를 한번 돌려주실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면 누가 시샘을 할까요? 유대인들이 그걸 시샘해서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게 본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감이 이젠 들어오십니까? 다음 절. 다음 절이 아니라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의 본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본심이에요. 동족을 향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분이 주제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이방 땅의 심장부예요. 그 가택 연금된 새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딱 반이 나누어지더라고요. 믿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배척하는 무리도 생성이 된 겁니다. 그 광경을 유심히 관찰한 사도 바울이 뭘 느꼈어요? 아, 이사야의 글이 확실하구나. 맞구나.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갈 것을 암시해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암시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글을 종합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뭐가 생겨서 시샘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복음을 이방인도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양면적인 메시지가 이 과정 속에 얹어져 있다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을 만들어서 어디에 지금 앉혀놓으신 거예요? 로마 심장부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한 2년이죠,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뭐하고? 영접하고.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환대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뭐하는 집에? 이 유숙하다, 크세니아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영접하다, 환대하다 그 말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이 된 상태에서도 찾아오는 이들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대했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환대는 뭐예요? 복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앉아서 복음으로 그들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예의와 그저 손님을 접대하는 차원에서의 환대도 환대이는 건 맞는데 가장 환대의 핵심은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숙인 사역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도 하지만 결국 그 속에 복음이 물려져 있지 않으면 그 환대는 그냥 사회활동의 범주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31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냥 끝나버리네요. 그죠? 뒤에 뭐 없어요. 바로 로마서 나오는데 전 바울의 글 속에 이렇게 가다가 그냥 절벽처럼 툭 떨어지듯이 끝나는 글의 폼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근데 뭘로 끝나는가를 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어떻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그냥 끝나요. 바울이 그래서 뭐 잘 살았다든지 또 보람이 있었다든지 그 인생에 대한 마무리 설명이 일절 없어요. 이것이 우리 3일 교회 일곱 가지 DNA를 말한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치아라든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든지 그의 험난한 일생의 기록이라든지 그의 수고에 대한 흔적이라든지 일절 소개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로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쩡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 오늘 주시는 최종적 결론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규모가 좀 되면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사람의 명성을 높이고 그 명성을 기대하고 교회 이름을 브랜드화해서 교회 이름을 드러내기를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회의 이름마저도 가끔 우리 선교대원들 선교 가실 때 그냥 성경 구절을 차라리 하나 더 놓지 거기 삼일교회라는 이름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할 겁니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거죠. 진짜 삼일교회의 일곱 가지 DNA는 삼일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사람의 어떤 위대한 업적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을 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을 때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될까요? 브랜드가 돼야 돼. 우리의 DNA가 돼야 돼. 그것이 최종적인 일곱 가지를 쭉 설명한 사실상 결론입니다.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남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로 치면 사실 얼마나 많은 글들을 써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했고 또 얼마나 많은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굶고 매맞고 쫓기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럼 여기 뭐 한 장 정도라도 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치하하는 격려하는 글들이 당연히 있을 법한데 누가라는 사람이 조금 매정스러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람은 평생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참 귀하게 뛰고 달렸을지라도 그냥 그걸로 끝나야 돼요. 뭐 그를 또 기념해가지고 몇 주년 뭐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뭐 쟤들 하는 표현처럼 쓸데없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 석자 남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천국문에 입성하실 때 우리를 그 행렬에 끼워준 것만 해도 은혜고 복인데 믿습니까? 예. 그래서 헨리 나윈인가요? 그분이 인생은 세 가지를 연습해야 된다.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3부 때 말씀드릴게요. 네. 작아지는 연습. 이제 기억났어요.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정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만이 진짜 높임을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는 사람을 너무 높이고 그 사람의 영향력과 그 브랜드에 너무 의존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거 정말 한국교회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뭐 또 반대로 유명한 사람을 또 이름 좀 있는 사람을 막 글 같은 데다가 나름 논리를 들이대고 비판하고 하면 자기가 좀 높아져요.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요. 요즘은 조회수가 이거하고 맞물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 옆에서 뭐 건드리든 말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고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가세요. 누가 옆에서 막 건드리면 왜 그래? 왜 그래? 이러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취미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냥. 우리는 3일교회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입성하는 그날을 오늘도 소리 없이 우리의 모습은 간대없고 주님만 드러나도록 순례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